2018년 12월 17일 영상남도교육청 행보학교로 4년 지정을 받았고 2019년 1월 8일 경상남도교육청 수학나눔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11일 오늘 제82회 146명의 졸업식을 가지며 졸업생을 총 18,729명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장 수여를 하시겠습니다. 김규린 학생 앞으로 나옵니다. 네, 졸업장 제 2018-18,612명 성명 김규린. 위 학생은 고등학교 3개전의 전 과정을 수료하여 생으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남해제일고등학교가 방학해서 자, 먼저 학력 우수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제2018-692호 학력 최우수상 장한호와 구성현. 위 학생은 3년간 학생의 공부를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특히 높은 학업 성취로 타 학생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남해제일고등학교입니다. 상장 제2018-693호 학력 최우수상 상하교관 박정민. 내용은 정문과 같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안녕하세요. 다음은 이규영입니다. 상장 제2018-694호 학력 최우수상 상하교관 이규호. 내용은 정문과 같습니다. 전체 참여 중에 3등급은상 전체 18명 대표 김혜리. 김혜리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제2018-632호 3년 계급상 김혜리. 이어서 3년 정년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총 28명입니다. 대표 정의환. 정의환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상장 제2018-268호 3년 정년상 정의환 남해 제1고등학교입니다. 이어서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선행상 부문입니다. 선행상 부문 1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대표하여 홍주성 학생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녀 제2018-678호 선행상 홍주성. 이어서 동사상 부문입니다. 3학년 조정빈 학생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제2018-688호 공사장 조정빈. 특기상 부문은 3명입니다.
3년을 대표하여 김원호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표창장 제2018-690호 특기상 남행 제일 고맙습니다. 이어서 학교장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년 박정미 두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년 학생 이제 앞으로 상장 제2019-15 학교장상 구성년 남의 제일 고맙습니다. 상장 제2019-2호 학교장상 박정민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이런 시간이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상을 수여해주신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자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제2019-3호 이규호 남해제일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하세요. 네. 이어서 총동창회 회장상을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상을 하는 3학년 1반 임대림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네. 표창장 제2019-4호 임태림 남해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차려 네. 이어서 남해제일고등학교 재경동창회 회장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동창회 회장님께서 수여를 드리겠습니다. 수상한 학생은 3학년 4반 김가원 학생입니다. 난사연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네. 2019-5호 표창장 김가은 남의 제일고등학교 재경동창회장 내도 이어서 남의 제일고등학교 재부동창회장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학생은 4학년 6반 이흥철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최대한 네. 제부동창회 이박준 회장님께서 엄정 수석 부회장님이 시상을 해줍니다. 표창장 2019-6호 이형철 남해 제일고등학교 제부동창회장 이박준 네. 이어서 학부모 회장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을 하신 건 사랑의 딸 박상진 학생입니다. 감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창장 제2019-75 박상준 남해제일고등학교 학부모장. 네. 이어서 남해금수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을 하시는 조백찬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군의 상장 제6호 조백찬 남해군수 장충남 대동. 이어서 국회의원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을 하시는 유동아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K-2019-15 남해제주고등학교 유경아 국회의원 여상규입니다. 그 외 외부상은 안내장에 있는 수상관 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학금은 학교 활성기금으로 들어가서 수혜하신 분들에게 별도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졸업식을 맞아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남해제일고등학교 하승은 학교 운영장님 감사드리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남해제일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하석원. 귀하께서는 평소 교육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발전에 힘써가시며 특히 2018학년도에는 우리 학교 제20기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헌신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감사의 마음을 이에 새겨드립니다. 2019년 1월 7일 남해제일고등학교 교장 박태석. 그냥 상품만 전달하기 너무 아쉬웠어요.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사원 운영위원장께서는 너무너무 우리 제일구의 보배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덕분에 너무 좋은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임희숙 회장님께 감사패 전달이 되겠습니다. 감사패 남해제일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임희숙. 귀하께서는 평소 교육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발전에 힘써가시며 특히 2018학년도에는 우리 학교 학부모 회장으로서 근친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이 피해 새겨드립니다. 2019년 1월 10일 남해제일고등학교 교장 강태석. 방금 하석은 운영위원장님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정말 학부모 회장으로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 교재원과 동문들이 고맙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어머니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졸업식을 맞아 우리 학교 강태석 교장 선생님의 회고사가 있겠습니다. 남해제일고등학교의 자긍심을 갖고
모교를 빛낸 멋진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남해 제일고등학교의 희망이자 미래인 146명의 졸업생 여러분 모두에게 배움과 건강이 늘 함께하고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 당당한 사회의 역군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지십니다. 이어서 재학생을 대표하여 송도근 학생회장의 송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 학생회장 송도근입니다. 가장 먼저 선배님들의 졸업을 1, 2학년 후배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지난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뮤지컬도 만들어냈고 각종 체육대회, 경시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구대회까지 우리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배님들은 마지막 갈 때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후배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만남과 이별입니다. 어른들도 우리보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해보았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들이 겪는다면 얼마나 더 큰 만남과 이별로 다가오겠습니까? 세 번의 입학과 두 번의 졸업,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졸업을 맞는 선배님들의 그 심정은 얼마나 슬플지 저도 감히 짐작해 봅니다. 혹시 화전도서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글자가 적힌 하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그 문구를 보셨는지요? 네, 거기 적힌 문구는 회자, 정미, 거자, 필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선배님들은 만났으니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우리 학교 규모의 마지막 말인 찰나나라 영원하라 남의 제일고처럼 선배님들이 우리보다 한 해 먼저라도 사회에 나가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 우리 학교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냈던 그 업적들을 사회에 나가서도 막 펼쳐서 나중에 선배님들끼리 모였을 때 술 한잔 기울이며 추억이 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3년간, 지난 1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라고 노력은 좋지만 빡세게 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28일까지는 아직 남의 제일고등학교 학생이니까요. 다시 한 번 더 3학년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졸업생을 대표하여 김민재 학생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제일고등학교 전임학생회장 김민재입니다. 우선 저희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82회 졸업생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송사를 해준 송도근 학생회장에게도 이거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불과 3년 전 이 자리에서 입학식을 하였고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다시 이 자리에서 졸업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을 테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마냥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간을 공평하게 주어졌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하였기에 오늘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운기를 결정지어야 하는 고등학교 3년을 우리는 남해제일고등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끝없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그 고민에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서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시간들이 만들어준 추억은 이 자리에서 지금도 손에 잡힐 듯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이곳 남의 제일고등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말의 한 줄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날 정들었던 교정을 나서는 우리들 가슴에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학교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안도를 주는 한편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학교의 이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철없고 닮았던 우리를 늘 곁에서 같이 고민하고 아낌없이 하는 조언을 통해 좀 더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동창회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눈 우리 후배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채워주신 부모님께 졸업생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저희는 남해 제일고등학교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 우리의 모교를 빛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졸업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 축제인 메나리제 합창 우승반인 2학년 4반 학생들이 이세승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